아까 어려운 것도 풀어봤는데, 일단, 실근을 가진대. 자연수 n이라 그러고. 그럼 여기 n을 이렇게 넘겨서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겠죠? 그러니까 ln 마이너스 x 더하기 20 얘랑 n이랑 그 교점이 여기 저 위에서 말하는 실근하고 같은 개념이잖아. 그러면 얘를 fx라고 둔 다음에 fx를 자세하게 그려보면 교점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수 있겠네. 그러면 미분해 봅시다. f'x는 x분의 1 마이너스 1. 얘가 0 되는 거는 통분해 보면 x는 1 맞죠? 그러면 x가 1보다 크면 음수고, 요 오른쪽 부분에서는 도함수가 음수고, 1보다 작으면 양수고, 증가하다가 1에서 감소로 바뀌고. 맞습니까? 그러면 F1은 0 빼기 1, 19. 맞나요? 엑스가 0으로 다가가게 되면 fx 어디로 갈까? lnx 어디로 가죠? 아니, 로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. x가 0 플러스로 다가가면 로그는 ln은 어디로 가겠냐고요. 마이너스 무한대로. 그 다음 얘는 그냥 0으로 갈 테고, 20으로 가나 마나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네. 그 다음에 2'을 생각하는 게 맞겠네요. F2'은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의 x제곱분의 1 상수 없어지고, 얘는 제곱에다가 마이너스니까 항상 음수겠죠. 항상 2'이 음수니까 위로 볼로 아래로 잡아당기는 형태인데, 1에서는 1 기준으로 증가 감소가 바뀌는 거고, 그러면 이 성질이랑 얘랑 프라임이 0 되는 거랑 생각해 보면 fx는 어떻게 생겼을까?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올라오다가 1에서 19라는 값을 가졌다가, 얘가 2'이 항상 음수니까 이렇게 휘는 이런 부분은 존재 안 하는 거잖아. 무조건 아래로 위로 볼록인 형태로 이런 형태로 떨어지겠죠. 그렇다면 이제 얘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fx라면 n이 뭐가 되어주면 교점이 두 개가 생길까? 이렇게 생기면 되겠네. 19가 되면 한 개니까 안 되는 거고, 18은 되는 거고, 1도 되는 거고, 자연수니까 자동적으로 1에서부터 18까지 되는 거고. 그렇겠죠?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18개가 되겠구나, 이렇게.